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케이입니다. 제가 지난 5월 17일 국토교통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훈련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이미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국토부이드 디케이 뭐 등등 여러 가지 설레발을 쳐놨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여기 왜 갔느냐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네,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뭐 하는 곳인지, 또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일반인이 출입이 그냥 쉽게 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가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 관계자분들 및 저희 견학시에 안내를 해주신 공항공사 직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항공훈련센터는 말 그대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어떤 훈련을 받느냐? 일단 그 파일럿분들이 항공사에 입사를 했거나 혹은 이제 입사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제트 전환 과정이라는 코스를 통해서 이제 제트 엔진을 몰수 있는 지식과 어떤 스킬과 어떤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교육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공훈련센터에는 파일럿분들이 비행을 했을 시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레벨 D 모션 시뮬레이터라고 하죠. 풀 모션 시뮬레이터. 그래서 그 장비가 있고,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이제 사이테이션 기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기체가 실기체가 한 70억 정도 하는데, 한국공항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심은 약 127억에 달하는 아주 초고가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도 저희가 안에 직접 타볼 수 있었고, 뭐 교관님이랑 또 시뮬레이션 담당자분한테도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실제 또 조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조종도 해보고, 인천 김포공항에서 이륙해서 이륙도 해보고 착륙도 해보는 그런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내부에서 보고 또 들었던 설명이 어떤 건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실제 가격은 70억. 오히려 70억. 시뮬레이터가 실비행기보다 비싸요. 그리고 한그 비행 기체 뭐라 그러죠? 데이터 값이 엄청 그런 나다고 것들이 좀 들었는데. 있죠. 네, 데이터 값이 한반 정도라고 그러면 이 M2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현이 100% 그냥 다 있는 상황인 거죠. 레벨 D 자체가 그 이제 뭐 항공기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말도 안 쓰고 동일한 걸 구현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니까. 99.9%는 정확히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거의 네, 똑같다고 보시면 0.1% 차이가 나는 건 실제 비행기는 한번 사고가 나면 끝이지만, 그렇죠. 저희는 다시 한번 원복을 시켜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 말고는 아니, 정말 리얼한데, 맞아요. 요 칵핏 자체가 실제 항공기 칵핏이에요. 실제 항공기를 앞에만 딱 잘라갖고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부터가 앉아보셔도 돼요. 네네. 네. 머리 조심. 머리 조심하고 머리 조심. 조작감도 실제랑 똑같은 거죠? 실제 비행기가 글쎄요, 굳이 조작감을 진짜 이게 100% 똑같냐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조금 실제 비행기가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풍압이라고 하는 게 실제가 여기보다는 조금 더좀 강하게 오기, 느낌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차이도 이제 뭐 저같이 이제 뭐이 비행기를 이제 실비행기 뭐 시뮬레이터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압력 차이고, 뭐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거의 뭐 차이점을 모르실 정도로 대동소이하다고 할수 있어요. 왔어야 되는 거. 그니까. 이게 조금 좀 우와. 만뭐 오후, 그다음에 여기 야간 비행, 우와. 그다음에 이게 뭐 이제
승격비에 불꺼 불꺼 정도로 나뉠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대위 비행에서 여기 이제 비가 오는 상태입니다. 우와. 네. 이제 비가 오는 저 비행기 서 있어. 브라본. 날씨 이제 맑은 날씨가 되겠구나. 와, 날씨도 다 이렇게 구현되네. 네, 날씨도 이렇게 구 그다음에 뭐 지상에서 글쎄 뭐 보여드릴 만한 게. 그다음에 이제 안개가 낀 날씨 같은 것 경우는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와. 네,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기상이 네. 김포공항에서 조종사가 이륙을 할 수 있는 최저 기상이에요. 그러면 메타가 아 지금 현재 RVR이라고 부르는 값에 550m 550. 아, 네, 처음 가시니까 정확하게 브로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이 정도가 이륙을 할 수 있는 최저 기상입니다. RVR 300m 정도. 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지상 활주로 시작해서 로테이션부터는 인클라우드라 그래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계기 비행을 이제 대기만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격증의 종류는 우리 앞에 두 분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은 구름 속에서 또는 저시청 속에서 비행할 수 있는 계기비행 자격증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업용 조종사라는 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이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항공사에 부기장으로 입사할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까지 취득을 한 이후에 이제 항공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데 항공사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트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제트 과정 한정 자격을 적어도 하나의 기종에 대해서는 갖고 있으면 항공사에서 불필요한 훈련 비행을 따로 안 해도 그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737이나 또는 에어버스 320 같은 항공기들을 바로 훈련에 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한국공항공사 하고 있는 과정은 사업용 조종사 자격 면접까지 가지신 분들을 우리 이 과정에 이제 입과를 시켜서 사이테이션 M2라는 항공기에 M2라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한정 자격을 저희가 받으실 수 있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사업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용 조종사와 M2라고 하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한정적인 두 개를 가지고 항공사에 입사하실 때 보다 수월한 입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한국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나렌 부탁드립니다. 나렌. 네. 400. 최. 300. 시너리 진짜 좋다. 최. 200. 컨티뉴. 미니멈 프레스? 그냥 그냥. 그래서는 플레어라고 부르는 조작을 하셔야 돼요. 예. 100.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들 아직 한 3m 상공에 떠 있고 2m 상공. 어이 착륙했습니다. 자 라다를 이용해서 중심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다음에 라다 윗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브레이크예요. 날씨. 한번 브레이크까지 한번. 아 이게 좀 무겁네요. 완전히 풀 스탑이라고 부르는 완전 정지까지 한번 시켜보실게요. 에리나 이게 전 리버스가 없죠? 리버스가 저희는 따로 없고 그라운드 플랩이라고 부르는 항력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좀 내리시는 방법이 좀 달라서. 자 이외에도 그 한국공항공사 항공운항 항공훈련센터 안에 있는 강의실들 그리고 디브리핑 룸들 그리고 훈련 받으시는 혹은 교육 받으시는 분들께서 이 기체에 있는 우리가 이제 에어버스나 이런 거 볼 때 MCDU나 FMS처럼 이 기체에도 이제 항로 입력하고 뭐 오토파일럿 패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연습해 볼 수 있는 강의실, 뭐 운항실 그리고 좀 더 세세한 어떤 그 파일럿분들이 왜 제트 전환 과정이 필요한지 그 전에 전부터의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훈련센터에 계신 관계자분들 및 교관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정말 뭐 다시금 이제는 뭐 사실은 늦었지만 그래도 와, 나도 만약에 파일럿 준비했다면 이런 데를 가서 이런 전환 과정을 들었겠지라는 잠깐의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사정상 사실은 다른 심 기계들이 그 훈련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소속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좀 더 못 보여드리는 점은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DK였고 다음에도 또 뭐 일반 우리 비행 방송뿐만 아니라 이런 컨텐츠도 간혹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방송이나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